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까요, 말까요?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죠. 그럼 제가 개개인의 그런 질문에 따라서 조금에 대한 결론은 다르지만 제가 지키는 근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 살고요. 법원이 여기 있어요. 딱 항고가 들어오면,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역시나. 뻔히 들어올 거 알면서도. 과거의 말입니다. 인상을 쓰고 계획에 이제 차질이 생기죠. 그리고 또 제한고까지 들어오면 또더 이제 열받습니다. 그리고 이자만 하면 잔금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부랴부랴 이제 대출도 받아야 되고 막 이제 돈을 모으겠죠. 우리 집이 여기 있고 법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갖다 내야죠. 근데 가는 중간에 내가 산 낙찰받은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다 보면 10건 중, 50건 중, 100건 중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 자, 부동산은 현재 가치보다 얼마나 싸게 사느냐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정도 숙련도가 있으면 미래 가치를 보고 사셨을 겁니다. 자, 이게 여기 없고 법원 지나서 있으면 굳이 안 들렸다 갔을 거야. 근데 중간에 딱 있게 부동산을 들렸다 갔어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하나 보고 왔는데, 이게 내가 2년 전에 낙찰받은 건데 지금이야 잔금을 내는구나. 그리고 인상을 빡빡 쓰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딱 들어갔더니만 내가 옛날에 5억 주고 산게 10억이래. 이상하다. 일단 기분이 좋아서 여기는 그지같이 같지만 여기는 룰루랄라 이렇게 가갖고 잔금을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얼마 투자했습니까? 지금 얼마짜리가 얼마 됐다 그랬어요? 5억짜리가 10억 됐다 그랬죠? 얼마 투자하셨어요? 5천 투자했잖아. 이날부터 5억이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5천을 가지고 1년, 2년을 벌어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죠?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충분히 느끼고 오늘부터 지금 잔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미친 투자 아닙니까? 내가 2년 동안 이걸 모르고 맨날 투덜댔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이 제도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낙찰받고 혹시나 이의제기 안 들어왔으면 했다면 과거에는 이제는 이의제기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게 순식간에 인식이나 이렇게 변하는데 그래서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10건 중 9건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 제가. 역시나 딱 들어왔다. 역시 시간 좀 많이 끌었으면 하고 이제 안 들려도 느낌은 알죠. 그럼 느낌이 없으면 들렸다 잔금 내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약금만 걸고 2년을 벌어. 1년을 벌어.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이거. 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내일이 이제 낙찰 허가 이의 신청 마감일인데 오늘까지 안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뭐예요? 이해관계인이죠? 그죠? 내가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기각되고 각하될 건데 뭐. 근데 희한하게도 낙찰자의 이의 신청은 일반 다른 이해관계인보다 좀 짧아요, 기간이. 그게 또 불만이 생기는 거야. 2년 끌걸 1년 끌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뭘 땅을 받던 뭐 공장을 받던 뭘 해. 낙찰 받았죠? 받고 나서 내가 하니까 그 기간이 짧으니까 땅에다가 전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를. 야, 친구야! 이러면서. 여러분, 땅에 전입돼요? 안 돼요? 모르시겠죠? 동사무소 가서 현장 가봐요? 집인지 땅인지? 안 가보죠? 전입신고할 때. 그린벨트 가보죠. 예, 그린벨트 가봐요. 맞아. 전입이 된다고.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이잖아. 이 권리가 있든 없든. 이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하는 거잖아. 이의신청하고 1년, 2년 후에 잔금 내고. 이걸 막 재미를 막 부추기는데 갑자기 그 제도가 폐지됐어. 우리도 이제 10% 걸어야 돼. 그래갖고 그 최악의 그 제도가 최고의 제도가 됐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기보다는 제도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한테도 한 번의 행운이 또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죠. 이제 안 좋은 얘기 해볼게요. 이의 신청은 지금 들어왔다면 공탁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이 경매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왜 공탁을 걸고 이걸 이의제기를 하느냐? 1년 또는 그 이상을 벌어서,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갚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꿈을 딱 꿨는데 조상님이 나타나서 내년에 네가 로또에 맞을 번호를 알려준 거야. 그럼 시간을 벌겠죠?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 이게 내가 1년만 버티면 보상이 나올 금액인데, 채무액보다 훨씬 높아. 그게 예상이 돼. 그럼 어떻게든 공탁을 걸어서, 어차피 내가 취하되면 이 공탁금 내가 기각도, 각하도 아니고 원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도 걸어서 이제 가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그분 계획대로 잘 되면 뭐가 돼요? 결론은 취하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뭐그 사람 잘된 거니까. 근데 그 확률이 생각보다 적어요. 공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본인 계획대로 잘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채무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단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그게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계속 멀리 봐라, 20년 후 계획, 토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금을 사라, 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뭐냐면 먼 계획, 큰 계획을 세우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구체화시키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달 후에 계획을 잡는다면 분명히 그 계획은 미뤄질 거고요. 특히 부동산은. 10년 후에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당겨질 겁니다. 자, 다시 와서 제가 최악은 뭐였습니까? 한고가 들어왔고, 오, 행운! 땡큐! 막 그러고 있는데 보증금 찾아가래요. 1년 후에. 정말 기분 못 갔지만 또 그분한테는 잘된 일이니까 우린 항상 긍정적으로 가자고요. 언제나 성공의 바탕은 긍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무조건 안 되고요. 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된다. 이 생각으로 가시고, 요 절차에 대해서 주요 부분 하나, 둘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뭐, 6개월 전에 1년 후에 감정한 걸 지금 경매가 나온다.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엔 잔머리고요. 6개월 후를 잘 벌어서 10%밖에 안 들어간 거를 1년, 2년 후에 잔금을 낸다. 이것도 엄청난 혜택이긴 하지만 잔머리예요. 부동산의 원칙은 아닙니다. 부동산 원칙은 미래 가치가 있는 걸잘 산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운이 좋아서 한고가 들어갔고 나중에 잔금 내는 건그 다음 얘기고. 맞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계획을 구체화시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길게 멀리 보란 얘기입니다. 또한번 예를 들자면 지금 현찰 갖고 있어 갖고 5년, 10년, 20년 갖고 있어 봤자 이거 하나도 재산되지 않습니다. 현찰이 있다면 부동산으로 바꿔놓고, 바꿔놓으면 오래 갖고 가십시오. 오래 갖고 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부동산 5년 전에 사신 분 맞죠? 내가 한 20년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뭐냐? 매수자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년 안짜가 계획을 세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팔려고 이렇게 다니셔야 될 겁니다. 물건 들고. 그럼 당연히 가격은 깎일 거고. 세금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했죠? 이걸 돈을 받는 순간 이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돈으로 받는 순간 쓸 계획이 없다면 돈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또는 금으로 막 묶어놔야 되는데 그걸 팔라고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여유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